네, 안녕하세요. 서과산입니다. 수시로 하는 모동숲 방송입니다. 며칠 일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섬에 가려고 했는데 섬에 가면 조금 이 밤에 가기에는 조금 놀만한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내일 가기로 하고요. 저는 일단 그냥 한가롭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여기다 오징어 넌 걷어드리고 클리오네를 장식하겠습니다. 우리 예쁜 클리오네. 아, 귀엽죠? 여러분, 클리오네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자, 뭐, 팔 거 팔고, 그 다음에, 잡을 거 잡고, 와, 이거 내일이면 이제 꽃이 피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아이리스, 내 이웃 아이리스는 벌써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로 얻고 낚시도 좀 하고 가면서 마치고 마일리지를 좀 얻어봅시다. 특히 나 플러스 마일리지. 그래서 조개를 매입하라. 조개를 팔고 셔터 찬스 추억 남기기. 자, 한번 찍어볼까요? 촬영. 이렇게 하면 마일리지 받을 수 있죠. 좋죠, 그죠? 셔터를 이런 식으로 버는 겁니다, 마일을.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과일을 매입하고, 과일 이거 두 개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DIY도 하나 하고, 곤충 채집도 있고, 목재 구하기 10개. 오케이. 대충 알겠어. 얘네들은 밤샘 영업하나봐요. 내가 예전에 튀어나와의 동물의 숲 할 때 밤샘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팔고 싶어요. 맞네, 팔고 싶은 거. 잡초, 썬브레나, 사과. 뭐 지금 팔자 그냥. 지금 팔아요, 팔아. 팔고 마이 홈 상담. 집을 증축하려면 대출금을 해야 되는구나. 네, 저는 아주 성실한 채무자입니다. 꼬박꼬박 갚아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매입 캠페인도 했고, 그 다음에 너굴마의 과일 매입도 했고, 그 다음에 DIY. 오, 낚시 5개. 자, 자, 일단 갚을 거 다 갚고 한 10,000원 대출 상환해 버리자. 지금에서 야, 84,000원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빚을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호황일 때는 빚도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빚은 그냥 빚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축하는 걸,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자본주의에 좀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큰 도끼로 찍으면 잘못하면 나무가 넘어질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나무를 손상 안 시키려고. 오! 네, 왜? 얼굴 안 보이는데. 아이리스야.
맞아. 철광석 모자라는데? 하나 줄래? 철광석 줘. 뭐야 이거? 쓸모없는. 와, 무슨 도구 줬을까? 고마워. 뭐 줬어 그래서? 뭐 준 거니? 새총 줬나? 돌도끼 줬구나. 고마워. 도 많이 필요하죠. 와, 너굴 포인트 여러분 왼쪽 위에 나와요, 그쵸? 이게 150 포인트 또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벌목도 해야 돼. 야, 뽑아 나중에 벌목. 벌목 한번 해볼까? 포인트 준다는데 뭘 못하겠어. 이거 뽑아낼 수 있을걸요? 와, 그쵸, 이렇게. 묘목도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까워하지 맙시다. 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마일 쓰고 마일 받는 거? 와, 여기 달이 떠있다. 여러분 이 달도 그건가? 그 실시간으로 발표하나? 도끼가니라 낚싯대를 부탁합니다. 와, 여러분 저 이렇게 물고기가 가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지금 눈치챘죠? 짜잔, 오, 크니베스. 제 동생이 그 민물낚시 좋아하는데, 저는 바다 낚시만 해요. 바다 근처로 이사 온 이유도 낚시하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발이 좀 접질린 게 좋아지면 좀 가서 낚시를 할 건데, 이제 갑오징어 철이니까 갑오징어 좀 낚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오징어는 생미끼를 안 쓰고요, 애기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새우 비슷하게 생긴 먹이를 씁니다. 네. 지금 여기 와서 한 번도 잡아본 적은 없어요. 언젠간 잡을 거라는 희망으로 매일매일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잡혀도 그냥 바다만 보고 있어도 진짜 그냥 힐링이 되니까, 여러분 바다를 보고 있으면 진짜 엄청 힐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 기원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편안함을 주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 발목 나오면은 열심히 아름다운 남해안의 이 다도해 풍경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다도해가 왜 한류수도라고 불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물론 직접 보는 것보다는 한참 못해요. 직접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역시. 저거 무슨 색깔이 처음 보는, 아, 나방인가? 나비다. 저거 조심하게 잡아야지. 저거 되게 귀중해 보이는데요? 잡았다. 7.8기. 오, 이거는 되게 귀중해 보이는데?
이거는 보관해놔야 되겠다. 그쵸? 물포나비래요, 물포나비. 응? 뭔가? 마일리지 주네? 곤충 박사가 될 수 있을까? 칭호를 얻었습니다. 취미로 즐기는 곤충 팬. 그래서 지금 만들 수 있는 DIY는 뭐가 있나 볼까요? 봐. 도구는, 도구도 많이 만들 수 있네, 이제. 그 다음에 가구. 세장 만들어 볼까? 세장도 만들 수 있네. 세장 만들어야 되겠다. 세장 만들면 세장 나올까? 그죠? 잡초. 연꽃잎 우산 필요 없죠? 그죠? 이건 뭐야? 약. 약. 가봅시다. 여기 또 뭔가 물고기가 있네요. 자, 여러분, 클리오네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자랑 한번 해봐야 되겠다. 클리오네, 자랑하기 어딨어? 자, 보십시오. 클리오네, 자랑하기. 짜잔! 네, 됐습니다. 클리오네 잡았다. 이건 팔아야지. 객강구도 잡았었고. 섬을 깨끗이. 이거 되게 큰 뭔가. 도미 같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크죠? 그죠? 와, 진동이 엄청 옵니다. 우와, 뭐야, 이거 농어다. 점농어. 그죠? 농어죠? 농어는 잡아본 적이 꽤 있습니다. 농어 참 맛있는 흰살 생선이죠. 여기, 바지락. 바지락 해볼까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보이세요? 구멍에서 물 나오는 거? 이거 바지락. 바지락으로는 여러분 미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미끼가 아니라 떡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바지락 맛있죠? 그죠? 바지락 최고죠. 물고기다. 여러분은 바다가 좋으십니까? 산이 좋으십니까? 저는 한 지금 30년 이상, 30년이 뭐야? 40년 가까이? 40년은 아니다. 어쨌든 한 35년 정도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저는 도시 체질이 아니에요. 와, 뭘까? 또 농어일까? 아, 농어가 밤에 많이 잡히나? 아닌데? 농어는 낮에 많이 잡히는데? 안농? 농어야? 라고 돼. 이게 어김없이 마일리지를 줍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목표가 항상 생겨요. 그죠? 볼륨파이트. 어? 볼륨파이트? 아이고, 이거 소라게네. 잡아. 헤헤, 잡았다. 소라게도 진짜 적응을 진짜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집을 그냥 자기가 짓지 않고 남의 거 그냥 업고 다니죠. 정말 효율적인 전략 아닙니까? 진짜. 잡초는요, 이렇게 오다 가다가 보이는 것만 대충 이렇게 좀 해주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면 없어질 거예요, 그죠? 또 한번 낚싯대로 잡아볼까? 새집 만들어야 되겠다, 새집. 새집 만들려면 새가 오겠지? 그죠?
진짜 새가 안 보이네. 이 마을이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는. 그죠? 왜 그럴까? 강아지도 안 보이고.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강아지가 생깁니다. 그것도 두 마리나 생겨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신났습니다, 저는. 물론 이른바 믹스견의 믹스견 쿼터 진돗개 정도 되는 앤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 새끼 때는 다 귀엽죠, 그죠? 정성껏 돌봐서 아주 훌륭한 강아지로 자라도록 개념있고 남을 물지 않고 집 잘 지키고 서열이 확실히 되어 있는 그런 개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팔려고. 와, 농어. 농어 많이 있어. 농어 그런데 하나 남겨놔야 되겠어요. 클리온에도 하나 남겨놔야 돼. 왜냐? 왜냐면 그 박물관 내일 건립되기 때문에 박물관에다가 잡초. 와, 이것도 박물관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됐나? 나뭇가지는 뭐 할 때 필요하고. 썸브레로 이거 창고에 넣어놔야 되겠다. 와, 뭐가 이렇게 비싸지? 농어가 비싼가? 아, 이거 약 좀 사야 되겠다. 자꾸 이게 너무 이게 안쓰럽다. 계속 치료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짠! 그쵸? 벌에 쏘이면요 하루 왼종일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자, 마일리지로 뭐 살 수 있는 게 있나 봅시다. 1730 마이 디자인 프로 에디터. 왠지 이런 게 이런 거는 나중에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구입을 해두면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툴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되게 필요한 것들인 것 같고.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로고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이거네, 마이 디자인, 이게 프로 에디터. 그래서 도트로, 그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봐요, 그죠? 야, 디자인 바꾸기 이런 것도 있네. 야, 이게 프로 디자인이네? 오, 이게 뭐지? 아, 이거보다 조금 그거구나. 섬세하네. 그죠? 그렇게 해서 옷도 만들 수 있나 보네. 야, 진짜 좋다. 너무 좋다, 그죠? 너굴 마일리지. 200. 여기 또 뭐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네요. 조개 죽게 달인. 저는 현실에서도 조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조개구이. 참, 조개구이에 소주 한 잔이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이런 게임에서 소주를 얘기하고 있다. 이 게임에서 음주는 안 돼요. 여러분, 게시판에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 저 뭐.. 저건 나방이야. 저 잡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조개 죽고. 아, 철광석을 많이 얻을 수 있게 좀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게 뭐하는 게임이냐고요? 그냥 이렇게 노는 게임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이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고. 갔다. 클리오네다. 작다. 그쵸. 이렇게 작으면 클리오네 아닌가요? 그쵸. 클리오네. 저 클리오네가 아마 저걸걸요? 그 연체동물일걸요? 위로도 가볼, 위로는 연결돼 있나? 토지가? 연결돼 있구나. 여기가 삼각강이네. 여러분, 이 장소를 저는 삼각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삼각지. 와, 여기도 무슨 호수 같은 게 있네? 여긴 뭐 다른 물고기가 사나? 너는 무슨 물고기 있니? 미꾸라지 아니야? 됐다. 오? 올챙이다. 진짜 언제 캐서 개구리가 되려나. 여기 못 올라가나? 여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리? 되게 진귀한 나비다. 이건 농어인 것 같고. 이렇게 던지면 그렇지. 오, 한 번에 물었어. 우와, 뭐야, 오징어다. 와자! 울포나비. 이거 되게 비쌀 것 같아요, 그죠? 와, 섬 여행권 2,000원이었는데 한번 가볼까? 오늘 가볼까요? 섬 다른 섬으로? 한번 가보자. 그쵸, 호기심이 좀 앞선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오늘 섬 가보고 거기서 철광석 채취할 수 있을 만큼 채취하고 돌아오는 걸로. 그쵸? 그렇다면 벌써 봐봐, 모든 도구가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있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는 제가 오전에 캐가지고 보세요. 아무, 어? 여기 진해 같은 거 밖에 안 나오죠? 일로 와. 오, 징그러. 아, 여름에 또 진해 엄청 나오는데. 여기 현실에서도 여러분, 브라질에서요 전갈이 전갈이 자주 출몰해 가지고 요즘에 1년에 15만 명이 쏘인대요. 와, 장난 아니죠, 그죠? 뭐 모기 같은 거랑 차원이 다를 거 아니야. 난 아, 타란툴라에 기절당했습니다. 파란툴라는 어디서 있다 나온 거지? 자, 집 안에서 일어났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일단 근데 그 전에 창고에다가 들 수 있는 거 둬서 될 수 있으면 섬에서 많은 걸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수납하기로 써. 이런 거, 물포납이 이런 거, 수납하기. 클리오네도 수납하고. 수납하고. 클로우는 되게 많네. 올챙이. 올챙이 귀엽다. 저 생긴 거 보세요. 수납하고. 이거는 수납했죠? 다? 있고. 지네도 수납했지. 수는 지나나 했고. 아, 팔 거 다 팔아버리고. 팔 거 팔고 한번 여행 갔다 와 봅시다. 근데 한번 갔는데 2,000원, 마일리지 2,000포인트가 필요하니까 이게 비싼, 되게 비싼 그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팔 거 다 팔고. 지금 아이리스는 집에 들어와 있고, 내 두 번째 이웃은 지금 어디서 뭘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네요. 벌써 25분이 됐구나. 이거 그러면 이쯤에서 좀 끊고 조금 있다가 밤에 할 수 있으면 와서 다시 한번 섬을 여행 가든지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죠? 짜잔, 좀 이따 봬요. 빠이빠이.